하물며도 조금만 각도가 잘못돼서 태어났으면은 이게 진짜 삶이야. 이거야, 이거라고. 사람이라는 게 얘들아, 살다 보면은 항상 형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도 어떤 일을 향해 가는데 계속 졸라 파이팅 넘치게 막 하다가도 이 불안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. 인간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쩔 수가 없어. 어떤 잘못된 일한 번을 당하면 예를 들어서 뱀한테 딱 물린다고 칠까? 뭐 잘못된 데를 짚어가지고 굴러 떨어지면은 좆되는 거거든. 그래서 주의의 의미로 생기거든. 우리 몸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. 내재돼 있어. 신호해 주는 거야. 또 기분이 좋다가도 불안함이 막 엄습해 올 수가 있어. 아 이거 괜찮을까? 이렇게 될까? 내가 지금 잘 설계해서 가고 있는 건가? 이 길이 맞는 건가? 막 온가? 막 별 생각이 다 들어. 나조차도 모르잖아. 때론 나도 막 혼란스러워. 씨발 이게 맞나? 맞는 길인데도 심지어 잘 가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.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. 걱정하지 말라고. 여기 너무 휩싸이게 되면 실행력을 잃게 돼. 행동하지 못하게 돼. 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막에 쌓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거든. 근데 사실은 일시적인 거야. 행동하면 없어지거든.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너무 여기 신경 쓰지 마.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. 그러니까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라고. 특별한 게 아니라고. 다 잘 되고 있어도 조금만 지나가면 긍정의 감정이나 어떤 잘 되는 그런 일들 조금만 지나가면 다시 불안해져. 당연한 거라고. 걱정하지 말라고.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눌러. 좋은 음악을 들어. 그래서 어떤 좋은 기분을 들게 해줬던 거 있지. 그리고 그때 실행을 하는 거야. 실행. 움직이는 거야. 행동하는 거야. 이 감정은 지나가. 지나간다. 그리고 또 한 가지. 내 부스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. 나 네가 안 된다고. 그런 거 왜? 그 살다 보면 그 무시 같은 걸 받을 때가 있잖아. 사람이란 게. 원컨 원치 않건 누군가가 날 무시할 때가 있거든. 그치? 생각하는 거야.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지 말아야 돼. 보여줄 거야. 뺐으니까. 난 할 수 있으니까. 보여줄 거야. 갈면서 가는 거지. 분노하는 거지. 분노하는 거. 엄한데 분노하지 말고 근데 이 분노조차도 내 부스터로 쓰는 거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 또한 이 등산에 필요한 하나의 감정이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야.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현재가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더라.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어떤 점에 딱 도달해서 이걸 이루는 것보다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삶이거든. 사실은 그게 진짜 사는 거거든. 여기 그 목표점에 딱 도달했을 때보다 그런 걸 느끼고 살아갈 때가 그러면서 막 내가 컴페티션 하면서 이겨내면서 억누르면서 올라갈 때가 시행착오를 겪고 막 공포하면 힘들어하면서 올라갈 때가 이 과정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 그 등산하는 이 과정이 이 과정 자체가 진짜야. 이게 진짜 삶이야. 이거야 이거라고. 그러니까 도달한 그 순간이 아니라 도달할 때까지 그 과정이 진짜 삶이라고. 이거 즐길 줄 알아야 돼. 그래서 가! 묵묵히 가고 불안도 느끼고 막 분노도 느끼면서 대신 그걸 다 부스터로 쓰라고.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올라가 보면 이 그 과정이 진짜 사는 거구나. 그게 삶이구나를 알게 돼. 올라가잖아. 끝인 거 같지. 아, 또 있어. 또 뭐가 나와. 왜냐면 인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. 해서 돈 어느 정도 벌면은 그냥 뭐 그냥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것 같아요가 절대 안 돼. 절대 안 된다고. 형을 보면 알 수 있잖아. 뭔가를 해. 사람이란 건 계속 뭔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녹아 나와.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. 목표에 딱 도달하자 다시 시작해야 돼. 뭔가를 불안해. 다시 또 불안함이 시작되고 해결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야. 우린 아직 연애고 뭐 1차적인 목표들이 있잖아. 그치? 거기까지 막 도달하기 힘들 것 같고 막 안 될 것 같고 성실히 열심히 파이팅 한다면 도달하거든.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 가면 또 너의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 또 다른 게 생겨.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에 만족을 못해. 다른 사업으로 또 펼쳐나가고 싶어. 그게 또 가. 그럼 그 사업을 가는데 또 불안감과 이게 또 생겨. 그렇게 되는 거야 삶이. 근데 삶이라는 거는 그거를 그래서 오르는 그 과정이라고. 그래서 이 그 과정을 이 불안함이 오고 분노가 생겨 막 이런 과정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. 뭐 말인지 알겠어? 대신 하나 멈추지 말고 가라고. 그게 진짜 사는 거. 그게 삶의 과정이니까 그걸 즐기라고. 그러니까 완성된 거기 올라간 딱 이 한 점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아 왔어 이거는 하루뿐이야. 진짜로 며칠 안 가. 다시 시작해. 다시 이제 뭘 해야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. 그러니까 이제 우린 2030들은 이제 1차적인 라인에 쓴 거잖아. 그치?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계속 그래. 계속 그러고 똑같아. 다시 컴페티션이야.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컴페티션이고 내 위에 좀 있으니까 또 올라가기 위해서도 컴페티션이고 그리고 세상이 완벽하게 다 네 편이 있을 수가 없어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 적들은 상당히 많아. 적들은 존나 많아. 근데 그런 걸 다 깨뚫고 일어나서 딱 올라가. 그리고 딱 그 느껴. 그리고 다시 시작해. 다음 목표를 잡고. 힘들지 마. 또 와 이겨. 또 다음 목표를 잡아. 아 이겨. 이게 삶이야. 진짜 느낌 있는 남자? 뭐 어떤 마카벨로의 삶이라고 할까? 우리 삶이야. 알겠지? 네. 투신할 각오가 돼 있냐? 이건 굳이 마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투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알겠지? 네.
이것조차도 존나 행복한 거야. 얼마나 행복해. 사지 멀쩡히 건강한 몸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거야. 하물며 너 조금만 각도가 잘못돼서 태어났으면은 어? 하나 맞아. 거기 태어나서 씨발 무슨 무슨 연애 부야 좆대지 바로 총살이야. 어? 분기 막 국가를 전복시키고 뭐 어? 바로 총살 간다고 반동분자라고 막 씨. 어? 얼마나 행복해. 파이팅 하시는 겁니다. 알겠죠? 예. 예,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.